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옳지 않은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8시간 이상 푹 잔다. 2번.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다. 3번. 가급적 물은 끓여서 마신다. 4번.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는다. 자, 식중독 예방 활동으로 옳지 않은 보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삼, 이,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예준이도 연습 한번 해서 계속 문제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준이도 계속 정답판 드는 연습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계속 익혀가는 과정 예준이 들어봐 빨리. 예준이 들어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 안 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들고 있어봐. 들고 있어봐. 자, 이제 정답 발표하면.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정답판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오답자들은 정답판을 내려 주시고 자,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정답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균이도 틀렸구나. 어떡하면 좋아. 자, 39번 동균이도 체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친구들이 탈락이 되는 대로 39번이요. 39번 동균이도 탈락.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가은이 이렇게 정답판을 이렇게 내리고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으면 정답판이 가려져 버리는 순간 감독관님이 아이 친구 정답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화면에 비춰주세요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보행자가 차도를 안전하게 가로질러 다닐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사다리 형태처럼 흰색으로 색칠하여 안전 표지를 설치한 기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안전섬, 2번 횡단보도, 3번 방호 울타리, 4번 전멸등. 자, 뭐 초반 문제는 아주 아주 쉽게 쉽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정답 바로 발표해 드립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 들고 있고, 틀린 친구는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윤이 경고 드려요. 저, 정답판을 화면에 채워주세요. 나윤이 얼굴같이 아니, 정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나윤이 정답판을 그죠. 화면에 채워주세요. 얼굴, 본인 얼굴이 중요한 게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정답 발표해 드리면 맞춘 친구들 그대로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내리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2번.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계속 정답판을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만 정답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 검은 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곧 폐자부활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폐자부활전까지가 1부이고 그리고 나서 2부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계속 진행하는데 다음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4명이 살아남고 모든 친구들이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4명이 바로 예선 통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폐자부활전 이후에 문제로 4명 예선 통과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유형이라든지 그죠 문제 푸는 방식들을 익혀 가정 어, 익혀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어린이들에게 가장 뛰어난 능력은 무엇일까요? 1번 판단 능력, 2번 위기 대응 능력, 3번 행동 능력, 4번 모방 능력. 자,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능력들, 엄청나게 많은 능력들이 있을 텐데 보기 중에서 가장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뛰어난 능력, 보기 중에서 어느 것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가득 채워주시고요 정답 발표하면 맞춘 친구들은 그대로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뛰어난 능력은요 뭐든지 우리 친구들 참잘 따라하죠 정답은 4번 모방 능력입니다 자, 4번 모방 능력이었어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정답판을 들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사랑이도 잠시 후에 만나요. 폐자 벌자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27번도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한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문제 풀어 볼게요. 5번 문제 주세요.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느 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할까요? 1번 왼쪽, 2번 중앙, 3번 오른쪽. 자, 시작 전에 애니메이션 보셨죠? 교통 안전 캠페인 보셨으면 유심히 봤다면 바로 나왔던 이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있는 그 봐. 어 캠페인 영상만 잘 보셨더라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횡단보를 건널 때 어느 쪽으로 건는 것이 안전한지 묻고 있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아,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1, 2, 3번이 다 있네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다 있는데 영상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횡단보도를 우리 뚱뚱한 친구가 떡볶이 때문에 막 뛰어가고 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요. 차가 오른쪽에서 와요. 항상 대한민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지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차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른쪽으로 걷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오른쪽으로 건너야지 차가 왼쪽에서 오잖아. 저기서 쫙 서라도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더 빨리 부딪힐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오른쪽 차라 조금 더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오른쪽으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이제 하나씩 배웠어요. 아, 이제 차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른쪽으로 건너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는 겁니다. 자, 봐요. 영상 문제만 잘 풀더라도, 잘 보더라도 문제풀이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자, 약을 처방받기 전에 미리 의사, 약사에게 알려 줘야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빠른 아,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2번. 알레르기 체질. 3번. 소아 임산부 수유부. 4번. 가족 관계. 자, 우리 약을 처방받기 전에 우리 미리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 줘야할 사항이 아닌 건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이1 정답한 들어 주세요. 자, 시시콜콜하게 설마 이것까지 알려 줄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가족 관계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정답 맞춘 친구들 정답판 내려 주세요. 야, 이번에는 모두 다한번 정답을 맞췄는데 서로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다 맞췄어 오, 축하해 박수 잘했어 잘했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화재 화재시 피난을 도와주는 기구가 아닌 것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감지기 2번 왕강기 3번 피난 사다리 4번 유도등 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고 빨리 이, 이 공간들을 이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가 아닌 거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예, 정답한 들어 주세요. 아하, 아, 아하, 아하. 어, 어떡하면 저. 답이 천차만별이에요. 1번, 2번, 4번. 오, 3번은 없네, 다행이다. 자,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기 중에서 왕강기는 높은 고층, 2층 이상 되는 데는 거의 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딱 걸고 줄을 타고 내려오게 도와주는 기구고. 피난 사다리는 그죠? 피난할 수도 비상시 대피할수 있는 그런 사다리이고요. 유도등은 비상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그 발자기는 등이잖아요. 그래서 비상구를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감지기는 화재가 낮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 다예요. 그래서 피난을 도와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감지기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어요. 1번 그죠. 아 여기서 또 수많은 친구들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감지기는 아 불이 났어요라는 것을 알려주지 직접적으로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기 중에서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유도등이라든지 피난사다리, 왕관계까지는 괜찮은데 감지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 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탈락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몇 문제만 더 풀고 바로 패자 부활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또 까만 불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생존 있는 이 열다섯 명의 친구들이 현재 생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자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지하철 솔로에 추락했을 때.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선로 바닥에 납작 엎드린다. 2번. 반대편 선로로 피한다. 3번.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서 승강장으로 올라온다. 4번. 승강장 및 배수로로 피한다. 구미에는 지하철이 있나요? 없어요. 아직까지 뭐곧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까운 대도시에 갔을 때 지하철에서 기,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떨어졌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하죠. 시간놓초 드립니다. 오4 3 2 1 정답은 들어 주세요. 자, 여기서도 하나 또 배워 가는 거예요. 2번과 4번으로 좀나뉘고 있는데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을 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그 기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옆에 보시면은 지하철 선로에 뱅크 쪽으로 가시면 사람이 피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수로 숨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배수로 이 공간이 꼭 사람이 딱그 정도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고기로 신속하게 피하는 거예요.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뭐, 이제 점점 많은 친구들이 탈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번까지만 풀고, 그 앞에서 패자발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세 문제 풀게요. 세 문제, 세 문제 풀고 나서 바로 패자발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마스크 사용 시 올바른 방법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마스크는 매번 세탁하여 사용한다. 이번 마스크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은 손으로 만져도 된다. 3번.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여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한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생활한 지가 벌써 반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도 주 중요해요. 그런데 어, 지나가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묻고 있어요.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 판 들어주세요. 자 우리 9번 민호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9번 민호 체크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많은 친구들 전원 다 3번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자 민호 오케이 모든 친구 3번 선택을 셨는데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찬서 경고 하나야 조심하세요 우리 인덕초 다고요 아저씨 얘기하기 전까지 빨리 내리면 안돼 조심하세요 이해했으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찬서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번 매번이 중요하니까 정신을 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첫 번째 주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은 맞춤법 다 봅니다. 큰 글씨로 또박또박 예쁘게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답을 썼는데 글씨가 애매모호하게 너무 못 썼어. 그러면 실격 조치 제2미로 시킬 거예요. 바른 글씨로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자, 물질과의 마찰 또는 뜨거운 액체나 증기 같은 등으로 인해 우리 신체조직이 손상된 상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좀 드릴게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찾는 친구들 다 틀렸어 두 글자로 써주셔야 돼요 두 글자 두자 아시겠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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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모든 지구 화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답은 화상 맞습니다. <목소리> 자, 화상이었어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이어지는 주관식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나서 패자부활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리 탈락된 친구들은 자리 찾아 주시고.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laughs> 어, 오늘 뭐, 이, 정훈이 19번 정훈이는 오늘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모자를 돌렸다 w 다가자곧 h 문제 다음에 정훈아 w 자부활전 시작할 거니까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w 자부활전 바로 직전 a 문제 또한 주관식 문제로 한 문제 더 나갑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로 빠져나가지 못할 경우 우리 베란다나 창가에 설치된 이것을 사용해서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에 밧줄을 매고 천천히 땅으로 내려올 수로, 올수 있도록 만든 이것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아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전 객관식 문제에 또 언급이 되었던 바로 그거예요 세 글자예요 힌트 좀 드릴게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두 글자 아니야 세 글자야 세 글자 세 글자 하니까 몇 명의 친구들 막 답을 막 지우고 있어요 자 j a s e 드립니다 a 4 3 2 1정답 a 들어 주세요 아, 세 글자. 대부분의 친구들이 완강기라고 적어주셨고, 한 명의 친구는 승강기라고 적어주셨고,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밧줄을 딱 타고 쭉 내려올 수 있게 피난을 도와주는 기구죠. 정답은 완강기입니다. 왕강기였어요. 왕강기. 오, 정답. 승강기만 달라.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는 인원은 12명의 친구가 생존을 하고 있네요. 5번, 6번, 9번, 10번, 26번, 28번, 29번, 32번, 33번, 35번, 40번, 43번 친구가 생존을 하고 있는데. 아! 일부까지 너무너무 문제풀이 잘한 12명의 친구들 위해서 박수, 경의 박수 아유,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12명을 제외하고 모든 친구들이 검은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패자부활전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패자부활전. 보인이 뭐라고 적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쭉 내밀어서. 아, 문제 푸는 중. 오케이. 자,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문제를 계속 풀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생존자 12명도 같이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또 문제들을 익혀가는 그런 과정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폐자부활전입니다.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O 아니면 X, 50대 50으로 갈 거예요. 정답을 o 아니면 x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미니웨어 어, 어, 손 열심히 들고 있는데 미니웨어 아 이제 적고 있는 거에 됐어요 미니 질문 안 받아요 질문 있으면 미리 적어 주시고 도피 들어 주셔야지 자 이제 갑니다 미니는 통과 됐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렇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그만이에요 오케이 자, 폐자 발점 문제 나갑니다. 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하게 되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부를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힌트 드릴게요. 좀 애매했던 친구들은 힌트를 잘 들으세요. 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를 하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예요. 아시겠죠? 된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그렇지. 라고 하면 X예요. 충분히 힌트를 드렸어요. 아시겠죠? 강조했어요. 된다라고 하면 동그라미예요. 아시겠죠?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설마. 오 다행이다. 오 모든 친구들이 일단 동그라미 해주셨네요. 정답은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하게 되면요. 감염병 예방이 되죠. 그래서 손 씻기를 어마어마하게 간주하잖아요. 정답은 오 정답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된다고, 내리면 안 된다고, 내리면 안 된다고, 서진아 하윤아, 내리면 안 된다고, 하윤아, 내리면 안 된다고, 7번 하윤아, 내리면 안 된다고, 하윤아, 내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좀 들고 계세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모든 친구들 전원 생존 축하해 박수! 이야, 살아났다, 살아났다. 천만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해서 2부 때는 다시 다 함께 만나서 제대로 문제풀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어, 화장실 다녀오고 그리고 목좀 축일 수 있는 시간 10분을 드릴게요. 10분. 3시 전에는 각자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접속끄시면안 돼. 카메라 그대로 켜놓은 상태에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3시 전에 모두 입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2부 때 다시 한번더 찾아뵐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35번 민준이 화면 끄면 안 돼. 자 이제 화장실 다녀올 친구들 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목축이 친구들은 목도 축이시고 잠시 쉬고 2부에 만나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옥성 초등학교 친구들도 어서 오시고 원남 초등학교 친구들 오시고 현곡 초등학교 어서 오세요. 자,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한번 더 전의를 다지면서 본격적인 입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제 탈락하면 나가냐고요? 어, 진현이 나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진현아.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자세로 딱 앉아 있어야지 모범 학생 뽑는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감독관님께서 바른 자세로 예쁘게 앉아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모바일 기프트권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탈락되더라도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시고, 화면 끄지 말고, 아, 저 예쁜 모습으로 오늘 바르게 함께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물도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더 모자 예쁘게 착용을 하시고, 모자 이름 잘 나올 수 있도록, 아, 준우는 열정이 가득해요. 우통을 벗어서 준 후, 우통 벗고, 아, 염색 잘 됐네요. 노랗게. 자, 예쁘게 모자도 착용해 주시고. 자, 정답판 다시 한번더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번호로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판 들어 주세요. 오케이.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문성초등학교 나윤이는 40맨 윗줄에다가 43번 문성초 6학년 권 나윤 적어주세요. 43번 문성초 6학년 권 나윤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민준이 이제 내려도 돼요. 민준이 내려도 돼요. 자, 이제 탈락되면 어,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전에 어 예준이 같이 정답 맞췄는데도 이렇게 미리 내려가 내려가지고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제가 정답판 내려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리면 안 돼. 계속 화면에 쫙 비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이라도 좀 할까요? 깍지 한번 끼시고, 깍지 뒤집으세요. 앞으로 쭉 내밀고, 위로 한번 올리세요. 위로, 오른쪽, 왼쪽, 반대로, 한번 더, 뒤로 젖히면서 함성, 시작! <laughs> 자, 어깨 한번 돌릴게요. 어깨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같이 박수 세번 시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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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세번 시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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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두번 시작. 박수 한번 시작. <laughs>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학교의 명예를 드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을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당기면서 파이팅 시작 파이팅. 어 목소리가 안들리네 나윤이. 화이팅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같이 당기면서 화이팅 시작!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계속됩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갇힌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손으로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찾아 누르고 도움을 요청한다. 3번.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어 기다린다. 4번. 엘리베이터 천장을 통해 탈출을 시도한다. 자, 영화에서 봤던 거 말고 대중적인 거예요. 대중적인 거. 대중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갇혔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영화 아니야. 드라마 아니야. 아시겠죠? 시간 오천드립니다. 오 4, 3, 2, 아 이거 힌트를 좀 드릴까? 힌트 줘요? 안 줘도 되겠죠?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영화나 기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자, 모든 친구들이 정답을 2번으로 적어주셨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내리면 안 돼,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돼! 본민이 위험해서 내리면 안 돼, 계속 들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모든 친구들이 전원 생존 박수! 정민아, 내려도 된다, 이제. 오케이. 아, 첫 번째는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에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문제 풀어 봅시다. 문제 드립니다. 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가 아닌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CCTV. 2번 비상벨. 3번 가로등. 4번 전봇대. 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는 것. 그죠? 보기 중에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시간 5초. 4 3 이,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어떡하면 좋아 한 명의 친구가 다른 답을 쓰고 모든 친구들은 같은 답을 적었어요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4번 전봇대입니다 어떡하면 좋아 전봇대였어요 자어 시연아, 미안하다. 탈락됐어. <laughs>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시연이 인정하지, 그지? 어쩔 수 없다. 응? 정답 맞췄는데도 미리 내려서 정답을 막 치우고 있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답 맞췄는데 바로 내려가지고 치워버리면 어떡해. 이런 실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연이는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뭐,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전봇대는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CCTV는 뭐, 촬영을 하고, 비상배는 어떻게 보면 범죄가 일어났다는 걸 알려줄 수도 있고, 가로등은 밝은 불빛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만, 전봇대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할 수 있는 도구일 뿐, 범죄, 전봇대 때문에 범죄 예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었죠. 자, 이어지는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드립니다. 자, 어두운 밤에 길을 갈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번 밝은 색의 옷을 입는다. 2번 이번 반사제가 달린 가방이나 손목 반사제 등을 차고 다닌다. 3번 좁은 길에서 차와 마주치면 일단 멈추고 길의 가장자리에 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4번 빨리 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다. 자 어두운 밤에 길을 갈때 올바르지 못한 것.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여기에도. 또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 모든 친구들이 같은 답을 적어 주셨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구나. 모든 친구 4번 적은 거 맞죠, 그죠? 4번.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수연이 경고 하나야. 조심하세요. 수연이 위험할 뻔했어. 경고드려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나가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정답을 미리 내리거나 지우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 열심히 공부했던 게저 멀리 날아가요.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과 관계 없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1번 유치원, 2번 초등학교, 3번 100인 이상 보육 시설, 4번 고등학교. 자,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과 관계 없는 시설을 묻고 있습니다뭐 생애는 비슷한 느낌인데 하나가 좀 뭔가 생소한 느낌이 있죠? 시간 오셔 드릴게요. 5 4 3 2 1정답판 들어 주세요. 아아아 아, 아, 아. 이 문제에서 이렇게 또3 번과 4 번을 확연하게 나뉘어 버렸네요. 어 백인 이상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보육시설의 뜻을 잘 몰라서 같은데 그런데 일단 정답부터 발표해드릴게요. 정답은 4번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청소년이죠. 어린이는 저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우리 동생들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게 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이 다니는 거죠. 스쿨존이 지정된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1 0 0인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 곳은 스쿨존이지만 고등학생은 청소년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들리고 있고, 틀린 친구들은 내려놓으세요. 범인이 내려놔도 돼요. 아, 어마어마하게 탈락이 돼버렸네요 어떡하면 좋아. 자, 이제 정답 판 내려주세요. 아, 이 문제에 어마어마한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이 탈락이 돼버렸어요 아 보육시설에 한 뜻을 어떻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한자어들이 좀 어렵긴 어렵죠, 그죠? 자 이어지는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가벼운 차량 충돌 사고에도 내장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보기 중에서 무엇일까요? 일번 머리 지지대의 끼임, 이번 에어백 터짐, 3번 유리창 충돌 4번 안전벨트 꼬임. 자 가벼운 차량 충돌 사고에서도 내장 파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다. 아저씨가 이렇게 가끔씩 "다" 하면서 놀란다는 건 답들이 좀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1, 2, 4번으로 좀 나뉘고 있네요. 정답 바로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벼운 차량 충돌 사고에도 내장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4번 안전벨트 꼬임입니다. 4번이야, 4번. 그러니까. 안전벨트가 이렇게 제대로 매어야지만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분산되어서 안전할 수 있는데 벨트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는 상태에서 착용하게 되면 힘이 그쪽으로 집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장 파열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안전벨트는 바르게 제대로 착용을 해 주셔야 돼요. 절대 꼬인 상태에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예준이는 보드마카가 잘안 나와요 어떻게 새 보드마카가 없어요 너무 정답이 흐릿하게 나오고 있는데 바꿀 수 있는 보드마카가 있어요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흐릿해서 감독가님이 잘안 보인다고 하니까 선명하게 정답을 좀 작성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의도적은 아니지만 약물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약물 남용 2번 약물 의존 3번 약물 오용 4번 약물 중독 아,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비슷한 말 같거든요. 약물 남용이냐, 의존이냐, 오용이냐, 중독이냐. 자, 의도적은 아니지만 약물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 보기 중에서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만 들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감탄사들이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다양한 답들이 이번에도 나왔다. 어, 다인이는 몇 번으로 쓴 거예요? 일 번으로 쓴 거죠. 어일 번으로 썼고, 그죠. 현재 답이 일 번과 3 번, 사 번으로 나요. 일삼사 번으로 나왔어요. 어 비슷 비슷한 비율인데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의도적은 아니지만 약물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서 어, 잘못 사용해서 피해를 보는 것 정답은요 3번 약물 오용입니다. <목소리> 다행히 안타까워요. 3번이었어 3번 정답 3번이었어. 아, 맞춘 친구들은 자랑스럽게 정답판 들고 계시고 틀린 친구들은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번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뚝뚝뚝뚝뚝 꺼지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현재 생존 인원은 16명의 친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드리겠고 생존하고 있는 친구들 번호는 1번 강민희, 어, 4번 가은이 그, 호명 한번 해드리니까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9번, 민호, 그리고 10번, 유현이, 12번, 승빈이, 그리고 16번, 나현이, 17번, 서진이, 19번, 정훈이, 28번, 빛나 30번 은서, 32번 정원이, 33번 예일이, 35번이 민준이, 40번 성민이, 41번 원준이, 그리고 42번 예준이 생존.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 불이 또 꺼질지 모른다. 이 중에서 4명의 예선 통과자들이 나온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분석한 초등학선, 초등학생 안전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번 충돌 충격 사고, 2번 넘어짐 미끄러짐, 삼번 눌림 끼임, 4번 전기 고온 화상. 자, 우리 친구들 또래예요, 그렇죠? 초등학생들 가장 많이 사고 나는 유형들이. 우리 한국 소비자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사고들이 가장 많았대요. 뭘까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예,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답들이 또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데 1, 2, 3번으로 나누고 있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행은 우리 친구들 많이 뛰어다니죠. 그죠? 그러다 보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넘어짐, 미끄러짐입니다. 2번이었어요. 2번. 야 대거 탈락자 발세. 자 어떡하면 좋아?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방금까지만 해도 열몇 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 1 2명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주관식은 어떻게 예쁜 글씨로 써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주관식 문제 드릴게요. 자 도로의 자동차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차도 중간에 황색의 단선 또는 복선으로 설치된 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차 중앙에 있는 서 뭐라고 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 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셔야 돼요. 자, 은서 답안쓴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은서는 바로 불꺼 주셔도 돼요. 예준이도 안쓴 거예요. 아,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몰라요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모르면. 중앙선 횡단 보도 중앙선 정답은 중앙선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가운데 있다고 중앙선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도 대거 탈락자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생존 인원은 7명의 친구입니다. 정답판 내려 주세요. 자, 이제 7명이 생존해 있고 이 7명 중에서 승패를 가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는 모범 학생상 드리니까 예쁜 자세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친구는 1번 강민이 생존 9번 민호 10번 유현이 그리고 12번 승빈이와 28번 빛나 그리고 32번 정원이 40번 성민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도 주간식으로 한 문제 더 드릴게요. 문제 드립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승강기의 고유 번호는 모두 몇 자리일까요? 자, 몇 자리인지 적어 주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만 있으면 알려서 192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가 무슨 지역, 무슨 시, 무슨 동, 어디, 어디, 어디에 위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 번호가 아주 중요합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정답판 들어 주세요. 자 7곱 자리와 열두 자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엘리베이터의 고유 번호는요, 일곱 자리입니다. 일곱 자리, 일곱 자리. 아 어떻게 빛나? 열두 자리 아니에요, 일곱 자리, 일곱 자리. 자 이제 정답판 내려 주세요. 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전봇대도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전봇대를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를 길을 잃었을 때 119에 전화할 때 전봇대에도 보면 숫자들이 있는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 보유 번호를 알려주면 어느 시에 있든 허허 벌판에 있던 아니면 뭐 어디 산중에 있던 전봇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119 아저씨 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곳에 갔을 때는 전봇대 번호라든지 엘리베이터 번호. 그 상가 번호 이런 것들을 잘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생존 인원은 6명이 남겨 있습니다. 6명. 딱 6명의 친구들이 살아 남아 있어요. 이 6명 중에서 오늘 금상 은상 한 명. 동상 두 명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로 풀어 볼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쓰나미의 전조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땅이 흔들린다. 2번. 하늘에 이상한 형태의 구름이 생겨난다. 3번. 바람이 분다. 4번.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자, 쓰나미가 쓰나미의 전조 현상,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보기 고르시면 돼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 한 들어 주세요. 자, 모든 친구 상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정답판 내려 주세요. 오케이. 자, 그렇죠? 바람이 부는 건뭐 자연적인 현상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주관식으로만 승부를 한번 가려볼게요. 이어지는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며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t 번 비타민, e 번 지방, e 번 단백질, t 번 탄수화물. 자 뇌를 a 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 묻고 있어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어 역시 모든 친구 4번 탄수화물 작성해 주셨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정답판 내려주세요. 어 역시. 이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관거에 제대로 진검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 주관식 문제로만 선별을 해서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면이 친구들은 공부 많이 했어요 1800문제 다 풀어본 친구 한번손 들어보세요 예상문제, 1800문제 하나, 둘, 셋 오케이 손 내리고 1500문제 이상은 풀어본 것 같다 1000문제 이상은 풀어본 것 같다 1000문제 이상은 풀어본 것 같다 호백 문제 풀어봤다. 5 0 0 문제. 난 그냥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공부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손 내려주세요. 모든 친구들 사전 학습을 충분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주간 신고로만 지금부터 승부를 볼게요. 자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화재를 발생시키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일부러 불을 지르는 행동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관식이에요.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판 들어 주세요. 모든 신구 방화. 정답은 방화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 주시고요. 이어지는 문제도 주관식으로 갈 거예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소화 방법 중에서 우리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방법을 땡땡 소화라고 합니다. 빈칸에 땡땡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소화 방법이 있는데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방법 땡땡 소화라고 해요. 시간 오초 드립니다. 오, 사, 삼, 이, 일.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질식 소화, 냉각 소화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산소를 차단시켜서 불을 끄는 방법은요. 질식 소화라고 합니다. 정답은 질식. 아, 안타깝게 유현이는 탈락 되겠습니다. 유현이 탈락. 나머지 친구들은 생존 정답한 내려주세요. 자, 이제 다섯 명의 친구들 조금만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드릴게요. 자,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통양에 지장을 주지 않은 장소에 습기와 그리고 이것을 피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좀헷갈려할수 있는 단어들일 수 있는데 어, 저희들은 철8 0 문제 예상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 정답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이일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모든 친구들이 직사광선 적어주셔야 돼. 정답은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겠죠. 정답은 직사광선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세요. 자 아마 구미는 이 다섯 명의 친구 때문에 심화까지 가지도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입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강한 소나기를 내리며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 또는 무엇으로 쓰셔도 되고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불리는 단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한 들어주세요. 자, 낙래 낙래, 낙래 호우. 정답은 낙래 또는 벼락입니다. 낙래 맞춰 주셨고, 자, 이제 네 명의 친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정답한 내려주세요. 자, 현재 살아남아 있는 친구는 민호. 그리고 승빈이 12번 승빈이와 32번 32번 정원이 40번 승민이가 생존하고 있는데요.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명의 친구는 구미 예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통과됐어요. 일단 못하더라도 동상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동상은 되어 있어요. 자, 동상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부터 금상, 은상, 동상을 가리기 위한 문제 풀이를 이어갑니다, 아시겠죠? 예선 통과 확정되어 있고 못하더라도 동상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 풀이 이어갈게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직간접적인 폭력이 관절에 작용하여 생기는 손상 또는 무리한 관절 운동으로 인해 인대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주간식들이에요 어려워요 그죠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모든 친구들 염자라고 적어주셨어요 영자 아니죠 염자라고 적은 거죠 그죠 승빈이 그죠 다들 네모 알겠습니다 정답은 염자 맞습니다 정답은 내려주세요 자 이어지는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왠지 다음 문제에서 약간 좀 승패가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제 드릴게요 자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교차로의 네 방향이 전부 다 녹색 불이 들어와 보행자가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아마 구미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 네, 네 방향에 교차로에 있는 모든 신호이 동시에 녹색 불이 들어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나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각신호, 안전신호, 스크램블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요 있어요 나왔어요 정답은 스크램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호와 성민이 자 이제 두 친구만 남아 있고 승민이와 그리고 정원이 두 친구는 동상 확보가 됐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전화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호 아니면 성민이가 우리 구미 예선의 영광의 금상을 두고 문제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자, 입술이 창백해지고 자꾸 잠을 자려고 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이것은 중심 체온이 35도 씨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증세는 무엇일까요? 자, 문제가 나오자마자 성민이는 바로 정답을 작성했고요. 민호도 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저체온증, 저체온증. 정답은 저체온증 맞습니다. 정답판 내려주시고요. 아 여기서 좀 잘하면 승부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갑시다. 다음 문제 이어지는 문제 드립니다. 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좋은 글을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내가 가입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면 이 이것은 글을 쓴 사람의 이것을 침해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침해한 행동일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 보세요. 성민이 벌써 작성을 한것 같고 민호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가다 좋은 글을 발견해서 아무 허락도 없이 그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온라인 카페로 그냥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 글을 처음에 쓴 사람 이 사람의 무엇을 침해한 행동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들어주세요 두 친구 다 저작권 적어주셨 돼요. 정답은 저작권 맞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아, 공부 진짜 많이 했네, 두 친구.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문제 드립니다. 자, 우엉, 연근 등 뿌리채소는 껍질을 벗기자마자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표백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쓰이는 아황산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눈으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다 적었어요. 민호 다 적었어요. 민호 다, 오케이. 그럼 정답 봅시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답이 나눠져 있습니다. 식초와 요오드 용액 정답이 이 중에 있어요. 정답은 요오드 용액 되겠습니다. 자, 정답판 내려주시고 이것으로 우리 도봉초등학교 육학년 김민호 친구가 영광의 1등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민호. 아, 선 한번 힘차게 한번 흔들주세요 민호. 예, 축하드려요. <laughs> 저 영광의 1등 우리 김민호 친구가 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수상자들 발표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었죠 바른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문제풀이 해줬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 모바일 기프트권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고 싶은 친구들 이제 문제풀이 안할 거야 여러분의 열정만 보고 선물을 드릴게요 평소에 받아왔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시간들 신나는 음악 한곡 드리겠습니다. 그럼 야심히 춤추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얼굴을 가장 오랫동안 비춰주는 그 친구에게 바로 모바일 기프트권 한번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스트레스 해소형 댄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 5초 4 3 2 2와 2분의 1. 마지막 화면에 잡혀 있는 친구가 바로 선물 받아갑니다 2 1 끝마! 어 마지막 화면에 잡혀 있었던 어종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예준이에게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로 드릴게요 한번더 드릴까요? 한번더 기회 드릴까? 한번 기회 드릴까요? 좋아요. 자, 이제 한번더 기회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범 학생 시상과 오늘 구미 예선을 통과 4명의 친구들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한번더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댄스, 그러니까 화면을 카메라 앵글을 잘 활용하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손을 이용한다든지, 머리를 이용한다든지, 흔든지이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가장 열정적인 모습들, 화면을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는 친구들에게 선물 드립니다. 한번더 우리 친구들의 댄스가 들어가겠습니다. 음악 출발합니다. 갑니다. <목소리> 자, 미진이, 승빈이, 아, 강민이, 유나, 준범이, 도진이, 동균이. 아 스마! 우리 현곡 초등학교 6학년 미진이에게 모바일 기프트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진이 먼지가 풀풀풀풀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한번 받았어요. 아 기진맥진 하고 있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바르게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친구 그거 주셔야죠. 우리 모범 학생들 그것 좀 빨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시겠죠, 모범 학생들. 아 예. 오케이. 4 1 자, 먼저 모범 학생 두 친구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에게는 모바일 기프트권 선물 드리는데 첫 번째 모범 학생은요. 봉곡 초등학교 38번 권보민 친구 모바일 기프트권 모범 학생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한명더 있어요. 우리 황상 초등학교 41번 장원준 친구에게도 모바일 기프트권 모범학생으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손에 우리 구미 예선을 뜯고 올라가는, 아강민에는 5등쯤 되는데 5등은 선물이 없어요. 미안해요. <laughs> 열심히 했는데 아깝다 그렇지? 자 우리 구미 예선을 뜯고 어, 중결승으로 올라가는 우리 네 친구들 수상자들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축하에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명의 수상자들 발표드리겠습니다. 자2020안주골진배경상부터 어린이 퀴즈쇼 우리 구미 예선 통과자들입니다. 동상 문장 초등학교 5학년 권정원, 동상 신당초등학교 6학년 허승빈, 은상 옥계 동부초등학교 윤성민. 금상입니다. 도봉초등학교 육학생 김민호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위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크게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재 그리고 금상, 은상, 우리 동상 4명의 친구들은 접속을 끊지 마시고 그대로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좀 색달랐죠, 그죠? 색달랐죠? 하지만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안전에 대한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안전 골든벨 우리 구미에서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우리 함께 준 모든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